이거는 휴족 시간인데 이미 한국에도 많이 이제 롭스나 이런 곳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 정말 정말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이거를 꼭 사와야 되는 제품이라고 추천하시더라고요. 제가 일본 여행을 하면서 이미 테스트를 해봤어요. 발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많이 걸어가지고. 그래서 테스트를 먼저 해봤는데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안에 이렇게 뜯으면 안에 파스처럼 6매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종아리에도 붙이고 발바닥에도 붙이는데 저는 발바닥 진짜 최고더라고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왜 추천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되게 차요. 이렇게 파스처럼 뜯어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으로요. 보면 이렇게 그냥 종아리나 발바닥에 이렇게 붙이면 되는 제품이에요. 너무 시원해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시원하다가요. 나중에는 이게 약간 뜨거운 건지 시원한 건지 그런 모르는 왜 우리들이 아는 그런 파스 촉감으로 바뀌면서 정말 다음날 이거 붙이고 자고 일어났는데 자다가 저는 약간 답답한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다가 깨서 뗐거든요. 그래도 다음날 일어났을 때 발에 피로가 많이 사라져가지고 여행 시에는 하나 구비해서 여행하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저는 약간 얼마나 좋겠어 이랬는데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붙이면 그렇게 만족도를 못 느끼실 수가 있는데 여행시나 이제 많이 걸는 날에 발바닥에 붙이면요. 와, 이게 약간 뜨끈뜨끈해지면서 너무 좋더라고요.